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,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눈앞에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.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. 그때가 3시 네, 3시쯤. 그죠? 딱 네. 3시쯤에 그러니까 너 들어올 때 형님 나가시더만. 자, 그 테스트 뭐 캠핑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 들어와서 그때 엄청 바람이 세지. 기다리다가 내가 저기 밑에서 차를 세워놓고 저기 있으면 같다 이좀 갔다가 조짐 이상을 차 20m 높게 뜬 다음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? 맞아. 저 기둥이 저쪽에 우리 뚫고 들어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 이렇게 계속 치면서 들썩하다가 빠져버렸어요.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. 완전히 들어져가지고서는 무너졌어요. 이 상태에서 뚫고 들어가서 또 여러 번 이게 지금 앙카가 이게 그대로 박혔던 게 위로 같이 다 뽑힌 거잖아요 저게. 네. 아, 우리 여기 직원 일하고 있었으면 대형 사고 난 거 대형 사고 났죠. 세면 얼마 안 먹었네. 거의 아스팔트만 박혀있는 거예요. 아스팔트 위에다가 박혀있으면 안 돼요. 네, 어제 태풍 링링의 위력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아, 지금 저희 이쪽 그 천막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있었는데,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천막 설치한 지는. 한 달 됐는데, 지금 이 천막이 한번 지붕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, 지금 내려와가지고, 지금 쪽 다 무너져 버렸어요. 지금 여기 보시면 통신선로하고 전기선까지 다 이렇게 좀 피해가 입은 상황인데, 아, 지금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크레인으로 지금 다시 이거 다 철거 작업 중에 있거든요. 이쪽에 지금 울타리도 이거 울타리를 지난주 목요일날 이쪽 다 설치를 다 끝내놓은 건데 지금 울타리도 다 같이 넘어간 상태입니다. 지금 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가지고 다행이지만 이거 다시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어디가 없습니다. 어제 밤에 와가지고 저녁 때 이 저녁이 아니죠. 어제 한 4시 한 3시? 3시 한 30분쯤에 이게 한번 올라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지금 저녁부터 계속 작업 중에 있는 거거든요.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복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, 아, 문제는 지금 저쪽 지붕이랑 이 건물이 좀 파손을 입었어요. 이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지금 저희 생산 라인 쪽인데 밖이 보여요. 지금 이제 판넬 하나가 천막이 무너지면서 같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비가 오면 이쪽으로 지금 비가 좀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, 이게 기둥이 너무 길어서 절단 후에 그리고 들어 올릴 예정인 것 같아요. 한번 저쪽 지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올라왔는데, 와, 또 아래서 본 거랑 또 위에서 본 거랑 차이가 또 느껴져요. 저희 작업하시는 분들이 빠른 대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보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자꾸 무너지려고 그러는데? 위험하네요 여기도.
지금 내려왔습니다. 네, 지금 그 천막의 반은 지금 뒤로 빼놨고 앞에 있는 거 좀 뒤쪽에 있는 천막을 들어서 앞으로 또 빼낼 건데 뒤쪽에 있는 천막은 지금 완전히 저 많이 넘어가가지고 조금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천막을 걸어낸 다음에 천막을 뜯어내고 기둥의 형태. 네? 어? 이것도 빼야 된다고? 그래야지. 그래도 내려가. 그러면 이거 빼면은 내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? 오늘 철거하려고 하는 거야. 오늘 다 철거해보려고. 저쪽 공단동을 완전히 누르고 있어가지고 저거 천막을 떼내면 피해본 현장을 많이 볼 수 있고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거 이런 앙카를 박아놓은 게 지금 아스팔트에만 지금 살짝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지금 여기 버티고 있었다는 게 문제네요. 지금 아스팔트에만 살짝만 박혀 있었던 것 같죠. 이쪽 저희 생산동에 저희 파이프가 뚫고 지금 이쪽으로 떨어진 건데 다행히 주말이라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저희가 이쪽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거든요. 이 아래가 정말 위험할 뻔 했습니다. 네, 우리 강아지도 어저께 엄청 놀랐을 것 같네요. 지금 천막 뒤쪽인데 뒤쪽 상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. 지금 천막이 뜯기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서 다른 현재 공사 중인 이런 작업 공정까지 다 피해가 일어난 상태인데 지금 이쪽으로 다행히 이쪽에 주택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이쪽으로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. 상당히 좀 심각하네요. 인명피해 없는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인데 또 이런 거 보니까 좀 깝깝한데요. 지금 철거 중이라 조금 약간 위험해서 더 깊숙이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실외기 에어컨까지 다 넘어갔고 실외기가 왜 일로 왔 여기까지 왔냐 저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다 밀렸습니다. 창문도 깨지고 여기까지 이게 스티로폴이 다 떨어진 거 보면 소중아 어제 놀랬지? 응? 괜찮아? 괜찮아? 응? 괜찮아? 놀랬지? 손 아이고 다행이네요. 이쪽으로 피해가 안 가서 응? 괜찮아?